예부터 좋은 쌀이 많이 난다는 이곳엔 쌀로 특별한 것을 만드는 분이 계신데요. 술 냄새가 납니다. 외국인 체험단을 만든 이분. 오늘의 내 고향 명사인 술 빚는 장인 김용세 선생님입니다. 술 향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저희 양주장까지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짜 전부 외국분들이시네요. 저도 체험객들과 함께 양조장의 역사와 막걸리에 대한 내 고향 명사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보겠습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에 외국인들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예. 선생님 강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선생님 저도 이 명사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아 예, 같이 가시죠. 양주장도 들러보고 또 체험도 같이 가시고. 정말요? 저도 체험 그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알기 쉬운 장인의 설명 덕에 난생 처음 하는 막걸리 만들기도 재미있더라고요. 아, 직접 술을 빚나요? 네. 잘하셔서 여기서 일해도 되겠어요. You stay here. You leave the job. You're hired. 이제 식힌 고두밥에 누룩을 넣고 버무리며 막걸리 만들기 완료인데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 술을 알리는 좋은 기회더라고요. Like on an event like this, I really got to enjoy the story and really also enjoyed the making with help of the local celebrity. And I looked really forward to meeting other local celebrities in Korea as well. Korean makgeolli, we are here! 네, 제가 이날 우리나라 주도를 제대로 알려주고 왔습니다. 오, 맛있다고 그러시는데요. Tastes good. It's very acidic, so it's sparkling. I think I need more. Just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